노숙인들의 일상을 찾아주기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들이 마련됐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 마무리를 위한 기획. 의정부 희망회복지원센터 이용인들은 특별한 여행을 합니다. 센터의 문화체험 프로젝트 마무리 일정이 지난 24일 진행됐습니다. 6개월 동안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했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건 가장 근본은 문화회복인데 누구나 다 어떤 문화가 있어요. 문화가 있는데 이걸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느꼈던 감정을 되살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수도권 최초 운행되고 의정부의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경전철을 이용해 동네 구석구석을 탐방합니다. 음악으로 같이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분들이 악기를 배우면서 상당히 되게 즐거워하셨어요. 문화로서 음악으로서 되게 많이 힐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센터에서 만났던 음악 시간. 오늘은 음악 학원에서 피아노 연주, 오카리나 연주를 감상하며 선물과 함께 노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름다운 작품으로 채워진 캘리그라피 학원 체험으로 이어졌습니다. 드로잉북하고 붓펜 들고 올라오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설레임도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약간 울컥한 것도 있는데 글씨를 통해서 이렇게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동안 센터에서 연습하며 익힌 솜씨에 정성까지 더해 멋진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듭니다. 제가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만들면서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현장 체험 활동을 통해 느끼는 감흥은 새로운 감동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고 이웃이었을 센터 이용인들. 그들의 일상을 찾아주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